안녕하세요. 저는 애고 작가 정다혜입니다. 오늘은 정다혜 애고 박스 116번째 시간입니다. 정다혜 애고 박스는요, 제가 시를 읽어드리고, 시를 보고 제가 그렸던 그림을 이야기해드리고요. 이 애고 박스 안에 준비된 미술 도구와 재료들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는 미술 창작 퍼포먼스입니다. 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쥐젖소입니다. 0번지의 개가 그냥 쥐졌소. 1번지의 개가 멍멍하고 쥐졌소. 2번지의 개가 덩달아 멍멍하고 쥐졌소. 3번지의 개가 으르렁거리며 쥐졌소. 4번지의 개가 미친 듯이 쥐졌소. 5번지의 개가 영문도 모른 채 쥐졌소. 6번지의 개가 천둥처럼 쥐졌소. 7번지의 개가 두려운 듯이 짖었소. 8번지의 개가 귀엽게 짖었소. 9번지의 개가 무섭게 짖었소. 10번지의 개가 걱정하듯 짖었소. 11번지의 개가 시끄럽게 짖었소. 12번지의 개가 소리 없이 짖었소. 0번지의 개가 그냥 또 짖었소. 라는 시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에고가 강아지처럼 이렇게 형상을, 그리고 색을 약간 강아지처럼, 강아지가 다이 색은 아니지만요. 고동색을 이렇게 입힘으로써 짖는 듯한, 이렇게 입을 벌리고 빨간색을 가운데다, 입에다 칠했죠, 가운데다. 그래서 약간 짖는 듯한, 막, 막, 멍멍멍멍 거리는. 이런 느낌을 그렸습니다. 오늘은 애고 이 커플이 편지를 가져왔네요. 어떤 편지를 가져왔을까요? 편지에는 강아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강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애고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있고요. 그리고 검은색 유성 매직 있습니다. 그리고 색종이 있습니다. 엄청 큰 색종이입니다. 양면 테이프 있습니다. 그리고 백열등 있습니다. 예. 강아지를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이 전등을. 우리 애고 친구가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색종이가 엄청 커요. 색종이가 엄청 큰데, 만능이래요. 만능 양면 색종이래요. 이걸로 강아지를 여기에다가 붙여야겠죠? 귀여운 강아지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고요. 색이 엄청 많아요. 색이 30색이 있습니다. 양면 색종이라서요. 저는 아까 애고 그림도 이 색깔로 강아지를 표현했으니까 이걸로 강아지를 표현할 거고요. 일단 여기에다가 강아지의 눈과 그런 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랑 강아지가 강아지의 눈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냥 눈을 그렸어요, 일단. 그리고
귀를 이걸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의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귀만 붙여도요. 색종이로. 그리고 뭐가 필요하나요? 코랑 코를 그리고 짠! 점점 강아지가 돼가고 있어요. 이걸로 기다란 강아지의 혀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혀를 붙이면 강아지가 되나요? 짠! 이 혀가 너무, 너무 붙었죠? 혀가 너무 애매하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더 필요한 건 뭘까요? 머리를 붙여볼까요? 진짜 강아지가 너무 많고, 강아지를 안 키웠어도 강아지에 대한 추억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괴짜 강아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색종이가 나왔어요. 색종이. 이게 강아지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리본 줄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강아지가 약간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강아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왜냐면 요즘에는 차도 너무 많아졌고 해가지고 약간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답답하겠지만 목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줄을 이 색으로
비색으로 목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이게 괴짜 강아지가 됐어요. 너무 괴짜 강아지가 괴짜 이게 전등을 애고가 전등을 줘가지고요. 강아지를 이렇게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소리만 강아지입니다. 그죠? 그죠? 이게 목줄도 아니고 목줄도 아니고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전등을 붙여가지고 강아지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전등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귀염둥이 느낌, 강아지 느낌만 나는 전구를 보시고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이 더 떨어지셨나요? 저도 만들었는데 힘이 떨어졌습니다. 이 완성된 모습이 그렇죠? 아! 개뼈다귀가 없어서 그런가요? 이걸로 뼈다귀를 만들어서 강아지에게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뼈다귀라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붙여야 되나요? 짠! 뼈다귀를 먹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네, 이렇게 멍멍거리는 강아지가 뼈다귀를 먹으면 정말 조용해집니다. 먹을 걸 주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화내고 있구나, 저 사람이 슬퍼하고 있구나, 이렇게 울고 있구나 하면, 이 뼈다귀 같은 맛있는 걸 주면, 이렇게 귀여워집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짖을 수가 없어요. 먹느라 정신이 없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를 따라하고 있는 전등 보시면서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